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왜? 또 역사가 그대로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1945년 8월 15일로 가보셔요. 이 사람은 누구냐? 기시다.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다. 기시 노부스케. 기시다 갑니다.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이 사람은 A급 정범이에요. 처벌돼야죠. 당연히 미군은 당연히 처벌했어야죠. 그런데 이 기시 노부스케를 처벌하지 않고 무력으로 일본에 양식하는 세력들을 진압한 미국이 이 사람을 총리를 시킵니다. A급 정범이 총리가 돼요. 자, 나치의 후예가, 나치의 동료가 독일의 총리가 됐다면 오늘의 유럽사회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바로 그런 일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정반대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을 만들어요. 기시다가 총리가 돼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아래? 미국의 도움 아래.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의 입장에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60년에 신밀 안보 조약에 서명을 했다가 78년 11월에 다시 미국에 가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제정하려고 하다가 총리직을 물러나 일본 국민들의 반감을 사서. 그런데 그걸 누가 완성하느냐? 바로 아베가 완성합니다. 그게 왜 썼는지. 2015년 4월 27일에 아베 총리는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하고요. 드디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일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박근혜가 2015년 3월에만 해도 가해자 피해자 위치는 영원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미 국무부가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은 역사를 들춰, 과거 역사를 들춰내서 같은 민족이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쉽다. 하지만 우방의 신을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 건 어렵다. 이거 박근혜 추종자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디 그런 내전 난소를 해요. 그렇잖아요. 어? 대통령이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에 대해서 3.1절 메시지를 바르는 애들 그런 압박을 그런데 박근혜가 달라집니다. 바로 6월에 이번에 윤석열도 워싱턴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죠. 일본을 갈 때 요미우리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죠? 희한해요. 그들은 한국 국민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오로지 미국 국민과 미국 정부 혹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가 봐. 이때는 워싱턴포스트하고 6월에 인터뷰를 해서 박근혜가 이제 미안한 거 한가비가 막바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가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기관지 같은. 근데 그리고 12월 28일 한일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보시면요. 보세요. 쥐에. 일본에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꿈을 꾸는지. 아베가 사실은 기초를 다 닦아놨고 지금 기시다는 날개를 펼쳐서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면에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저 우리 사무실에서 제가 직접 받은 유인물입니다. 윤미향 앞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육자 육자 거꾸로 된 것. 아시죠?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전 몰랐는데 우리 실무자들을 알려준다고 이게 그런 거라고. 근데 그걸 열어보면 안에 막 음란 유인물이 있고요. 효과가 그겁니다. 윤미향 네가 만약에 이 미향 부분 그만두지 않으면 이것을 네 이름으로 세계에 다 보낼 것이다. 그게 제게 협박이라고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태극기에 여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 여자가 변을 누는 모습, 이것을 그림으로 보내서 저한테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보낼 때는 머들머리는 가루가 느껴집니다. 장갑을 끼고 그걸 벗겨야 돼요. 혹시나 그게 도구물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소녀상을 무릎을 꿇게 만들어서 이거 무릎을 꿇는 소녀상을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이런 모습을 사무실에 보내기도 하고요. 또 일본만 그런 게 아니다. 윤미향 정기협 대표 이분은 정신대 문제를 제일 앞장서하고 있잖아요. 여러 정황 봤을 때 도저히 위안소를 위해서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 유인물을 대표해서 합니다. 이 유인물 저는 공안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정원 이 유인물이 국정원이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개는요, 우리 이사 중에 한 분이 대학 다닐 때, 대학도 80년대 다닐 때 화염병을 제조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거 누가 알아요? 공학기관 아니고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윤미향은 간첩이다, 종북주의다라고 하는 증거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석기, 전우연,
여기에 윤미향 남편 김상석. 여기는 직선이에요. 아, 여기가 김상석이구나. 소두배니까. 김상석. 여기 직선이에요. 뭔가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죠. 여기 윤미향 남편입니다. 여기도 직선이에요. 부부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는 점선. 윤미향을, 윤미향이 정대분봉하는 것을 마치 내란 부모의 뭔가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이 안에 실체예요. 그리고 엄마 부대 봉사대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 앞에 와서 대모하는 겁니다. 이제 어르신들 아베 사과를 받고 마음 편히 사세요. 이게 한국에서 우익들의 행태였어요. 그런데 그게 누가 시킨 겁니까? 이건 일본의 우익들의 대모예요. 피켓의 윤미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그 일본 집회에서 방에 받는 것이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살짝 찍은 거예요. 일본 공항에 들어갈 때 공항에서 체포돼서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 한 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을 때 저것도 확인을 하니 한국 공안이 윤미향 간다. 빵스 벗겨라 하는 이야기를 두 번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국정원, 전직 국정원 해외공사장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2015 한일합의 이후에 엄마 부대랑 어버이연합이 왜 수요시에 와서 그렇게 정대를 공격하는 대모를 했는가 했더니 청와대 행정관이 돈을 줬다. 그래서 정대 가서 대모를 하라 라고 이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일본 대선 앞에 대모를 했어요.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할아버지들의 삶에 이게 분열이 생긴 겁니다. 파괴가. 분명히 이분들은 아베에 대해서 분노하는 대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버이연합을 시킨 거는 정경을 공격하래. 와가지고 소녀상 옆에서 아베놈 하고 욕을 하게 됐다가 한쪽은 아베놈 하고 한쪽은 정경 하고 이런 분열된 모습들을 제가 잊혀지지가 않고요. 아, 저는 이 사람이 역시 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와서 그 저를 촬영을 했던 사람도 이건 촬영이 아니에요. 카메라에 어느 언론사니 이런 거 마크도 아니고요. 이렇게 저를 정면에서 제가 여기 앞에서 제가 딱 찍은 거 정면으로 이러고 있다가 제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있죠. 저게 무서워서 제가 위협을 느껴서 그 어느새 여기 와서 제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우리 간사들에게 저 사람 자꾸 수요실을 안 찍고 나를 지금 겨누고 있다. 그랬더니 대표님 봉고버스 좀 앉아서 쉬세요. 봉고버스에 딱 앉았는데 봉고버스를 가면 여름이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놓기도 하고 또 가을에도 이렇게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문 열린 틈 사이로 저를 또 찍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왔어요. 이때는 겨울이면 봄에도 왔고 여름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명함을 가려도 명함 주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앞에 있어요. 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뒤에서 사찰했다면 이제 앞에서 내놓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대사관 앞에 국기라고 없던 대사관 앞에 나라의 상징을 한 국기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더 심합니다. 일장기가 여러 일장기가 흘러오고 있는 대사관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따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요. 이거 미국에 있는 소녀상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건 지금 여기는 제가 공안이라고 생각하고 찍었습니다. 저하고 히로시마에서 히로시마 분들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얘기를 듣고 있어요. 신문은 한 장만 넘어갑니다. 신문을 펴고 있는데 한 장만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미동도 안 하고 전화기만 딱 여기 열어놓은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찍었고 여기는 이분이 공안입니다. 그 학교까지 했어요. 김원옥 할머니하고 김복동 할머니 제가 이렇게 마주 있는데 여기 사이로 저를 찍고 있는데 그거를 찍고 있는 것을 저희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촬영을 했는데 이때 우리 대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김복동 할머니가 걱정을 했어요. 제가 저한테 피해가 될까봐. 저때도 제일 조선한 아이들을 만나고 등등했는데 야 대포야 나도 이렇게 하면서 저쪽 조총령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 그 국가보안법 때문에 괜찮을까? 우리 할머니 똑똑하시죠? 국가보안법 있는 것도 아시고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조총령 만났다고 만약에 국가보안법이 할머니를 체포하면 그날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는 날입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국가보안법을 감옥에 가둬보세요. 세계가 날린다고 국가보안법 이런 거구나 소문을 내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할머니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농담을 했던 시간이었는데 그게 찍혔고 제가 전직 그 하얀만공 피해자였던 분에게 확인을 했을 때 저분이 우리를 계속 사찰하다가 사찰을 실패했대요. 우리를 놓쳤대요. 그
그 그들의 단톡방에 그 놓쳤다라고 글이 올라왔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접속했습니다. 다시. 그리고 사진 올리고 나중에 회식을 했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운동 속에서 진행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2015 한일합의 주역이었던 국정원 안에 있던 TF팀이 다 승진합니다. 언제요?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지금 더 승진했습니다. 그럼 뭘 위해요? 개혁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 요즘 국가방법사고 계속 나고 있죠. 네. 그 지난번에 21대 국회에서 국정원법을 개정했어요. 공안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거. 다 우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진짜 간첩이세요. 요즘은 9시 뉴스에서 1월 1일에 북에서 무언 신년사 발표는지 다 나와요. 그죠? 핵무기가 성능이 어떻고 다 나옵니다. 기밀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신문을, 어떤 신문을 그쪽 분들에게 물을 줘도 그것도 군 기밀이고요. 국가 기밀 유사이고요. 등등 법, 국가보험비라는 코에 가면 코고에 귀에 가면 귀걸이 이런 형태인데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개혁하지 않으면 이들은 그냥 권력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 과거에 그런 모의를, 범죄를 꾸며도 또 다시 승진하고 승진하는 일. 이게 지금 그 MBC 피드수집에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오사카 근무를 나가기 전이었는데 그 여자 가는 거 속옷까지 벗겨. 말을 속옷까지 했지 빤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대통령이 3.1절 메시지를 우리가 잘못해서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일자리를 개시했다라고 하는 게 저 목사의 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바로 일어나느냐. 소녀상의 머리에 세상치로 가해가는 일들이 일어나